신선과 사신을 형상화한 그림들이 주류를 이룬다. 봉황과 사람의 얼굴을 한 하늘나라의 새, 그리고 그 새와 논이는 신선들. 윗단의 벽화는 주인공이 신선이 돼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하늘나라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고영창 벽화에는 그 불교적 내세간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것은 5세기에 고구려의 불교가 유행하면서 나타난 것인데, 이 불교적 내세간 외에 이제 사신 신앙과 관련한 표현도 있고 신선 신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무용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용총에서 고구려 내세관이 몇 단계 변해가는 어떤 축약 과정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죽음은 단지 육신의 소멸일 뿐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인다고 여겼다. 그래서 무덤은 산자와 죽은 자가 헤어지는 곳이면서 동시에 죽은 자가 신선으로 다시 환생하도록 이어주는 곳이다. 현재 남아있는 고구려 고분 중에 무덤 속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고분은 모두 95기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22개의 고분 속엔 천장에 별자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무용총의 천장 벽화에도 자세히 보면 사후 세계를 상징하는 그림들 속에 별자리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용총엔 동서남북 방위를 가리키는 북두칠성과 남두육성, 그리고 동쌈성과 서쌈성 등 총 26수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는 이 자체 천문대가 있어서 일본에게 전해줄 만큼 천문 지식이 뛰어났고 그 천문 체계도 서역이나 중국과는 다른 독창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창성의 싹이 이 무용총 별자리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언뜻 봐서는 어느 것이 별자리인지 찾아내기가 힘들다. 꼬리로 이어지는 둥근 원들이 사실은 별자리다.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별자리는 대개 백호나 청룡과 같은 사신과 함께 그려져 있다. 붉은빛 해 속에 검은빛의 가마귀는 해신을 뜻한다. 흰빛 달 속에 엎드려 있는 두꺼비는 달신이라고 한다. 무용총에는 북두칠성, 남두육성과 같은 별자리와 청룡, 백호 등의 사신과 해, 달이 늘 함께 나타난다. 고려 천문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3종 천문 방위 체계라는 데 있습니다. 해와 달, 그리고 사신도 또한 사방위를 뜻하는 별자리 그림, 이러한 세 가지로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문 사상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위별자리라는 것은 중국에서 발견되지 않은 아주 고구려적인 전통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용총의 별자리는 덕화리 2호분에 가서 내 방위 체계가 보다 더 정확하고 정교해진다. 약 100년 동안 고구려인들의 천문 체계가 그만큼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고구려의 천문 체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별자리가 남아있지 않아 알 길이 없다. 고구려의 천문도의 흔적이 다시 발견된 것은 그로부터 1000년 후 조선 초 태종 4년에 만들어진 이 천상분야 열차지도가 바로 그것이다. 천상분야 열차지도는 적도, 황도, 그리고 북극원과 경도선까지 그려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석각 천문도다. 이 천문도가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유는 기록 때문에 알 수 있다. 권근은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될 때 강물에 빠진 천문도의 탁본을 토대로 일부 달라진 별자리만 보완해서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시대의 천문도가 고구려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천문학 수준도 상당하였을 거로 생각되고 고구려와의 연결성도 짐작되지만 현재 남아있는 자료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인들이 완성시킨 천문도의 모습은 어디에 남아있을까? 얼마 전 일본에서 7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기토라 고분의 천문도가 공개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계 최초의 천문도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기토라 천문도는 당시 일본의 천문 지식으로 봐서 독자적으로 그렸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최초의 천문도는 17세기에 그려진 것이다. 그래서 기토라 고분은 세계 최초의 천문도로 알려진 중국의 순우 천문도나 천상 열차 분야 지도의 원본이랄 수 있는 고구려 천문도를 본따 그렸을 확률이 높다. 박창범 교수는 기토라 고분의 별자리를 가지고 관측 지점을 알아냈다. 국원과 적도원, 그 다음에 외곽원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면은 관측자 위치가 위도 39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위도상에 있는 나라는 바로 당시에 고구려에 해당됩니다. 북위 39도의 유력한 관측 지점은 한반도의 평양이다. 평양은 당시 고구려 수도다. 그리고 중국은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과는 거리가 먼 만리장성에 있는 유타이산이라는 곳으로 나타났다. 수도가 아닌 그것도 변방 지역에서 별자리를 관측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기토라 고분의 내벽에 고구려 벽화의 특징이랄 수 있는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이것도 기토라 고분이 고구려 벽화의 영향을 받아 축조됐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이 밖에도 7세기 초에 만들어진 기토라 천문도는 천상열차 지도의 원본이 되었던 사라진 고구려 천문도, 그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쌍삼성이 그려진 기토라 고분의 별자리 모양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북칠성, 남두육성, 동상삼성, 서상삼성이라는 사방의 별자리 구조는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거의 확인하기 힘든 형태입니다. 중국과 다른 별자리가 그려졌다는 사실들은 고구려가 독자적인 천문 전통을 구축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인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무용총 별자리는 이런 고구려의 독창성이 싹트는 무렵에 그려진 것이다. 당시 별자리를 독창적으로 그렸다는 것은 고구려가 자기 나름의 독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무용총이 축조된 그 시기, 광개토왕이 영토를 넓혀가던 그때 고구려는 자기 중심의 천하관을 완성해갔다. 광개토 왕비에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 추모왕을 하늘이 낸 자손이라고 본 것이나 모두르 묘지에서 고구려의 연원을 하늘과 일월이라고 표현한 것 등이 바로 고구려를 천하의 중심으로 봤다는 증거다. 이런 그 고구려인들의 천하관은 고구려인들이 대외의식에 있어서 독자성과 아울러 개방성을 함께 동반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구려 문화에서 보이고 있는 독창성과 아울러 풍부한 그 국제성은 바로 이러한 그 고구려인들의 천하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웠던 고구려의 이런 이야기들이 이 무용총 벽화 속에 담겨져 있다.